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을 만드는 핵심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암에 관심 많으실 거고, 암을 아마 앓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암이 갑자기 저절로 사라졌다. 내가 뭐, 말기 암이었는데, 암세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더라.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전혀 뭐 황당하거나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에 대해서, 그 원리가 무엇이고, 왜 암이 사라지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몸. 갑자기 뭐 암인 세포가 사라질 리가 없죠. 커다란 암 덩어리가 왜 사라지겠어요? 사라지는 데는 사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라지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입니다. 몸은 환자 자신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그 치유력을 끌어내는 것을 의사가 하는 거고요. 그것을 잘 끌어내는 의사를 우리는 명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암을 없애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자연치유력이란 게 무엇이냐? 뭐 지금 당장 산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냐? 병원 치료 거부하고 항암제 하지 말고 방사선 받지 말고 산에 들어가서 뭐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라는 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자연치유의학,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입니다. 이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힘은 인간이나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력 그 자체를 의미하죠. 이 자연 치유력은 좀 뜯어보면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핵심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항상성 유지 기능입니다. 몸이 각각의 기능과 균형, 질서를 자연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어 기능, 생체 방어 기능입니다. 병원균 등몸 안에 침입한 이물질이나 변질된 자기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작용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재생 기능입니다. 상처받거나 오래된 자신의 세포를 수복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항상성 유지 기능이라는 것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몸의 외부 환경이 변하거나, 체내의 생리 기능이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날, 진짜 꽁꽁 얼어붙는 추운 날,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죠? 몸이 막 덜덜덜 떨리죠? 이것은 외부 기온의 영향으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키고 체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상성 기능이란 거죠. 내 체내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란 거죠. 또, 물을 많이 마실 경우 땀이 나거나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 이것도 역시 항상성 유지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자율신경이나 대사에너지, 내분비 작용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두 번째, 세 번째, 자기 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은 어떻게 보면 한 쌍과 같은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살짝 피가 났다가 피가 맺고 그냥 상처가 아물고 이제 회복이 되죠. 이게 자기 방어 기능, 재생 기능입니다. 몸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상처 부위가 아물고 원래 상태로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나 균 등의 병원체가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몸이 일단 상처에 혈액을 흘려보내서 혈액을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그 혈액이 응고됨으로써 그 상처가 난 부위가 이제 아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군이 침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우리 몸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기능과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군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러면은 대식세포 등의 백혈구가 공격하고 퇴치해서 이전의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것은 백혈구가 병원체를 퇴치한 결과이며 상처가 나은 것은 재생이 잘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자연치료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낫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몸을 되돌리려는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그 자연치유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수술을 하잖아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이 가능한 것도 자기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없다 이러면은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수술 후 배를 째잖아요. 배를 쬐어요. 이게 아물지 않아요. 자기방어 기능과 재생 기능이 없으면요. 이것이 수술 후에 회복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 자연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되셨다면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결과적으로 그 병을 막 제거하고 없애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나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것도 뭐 암세포를 이제 뭐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봤을 때 암덩어리를 꺼내겠죠.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는 게 우리 몸에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암 종양 덩어리는 꺼냈지만 그 주변에 있거나 혹은 다른 데 있을지 모르는 조금 암세포까지 수술로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거한다 할지라도 암이 걸리기 쉬운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내 몸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암세포는 또 생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암세포를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가치유 능력이 좀 더 손쉽게 이 암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자연치유력이 각각의 기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자신의 몸을 회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또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 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의사가 날 살려주겠지. 저 명의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설령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없앨 수 있지 몰라도 암은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제가 여기서 뭐 암 환자분들 수술하지 마라. 뭐 병원 가지 마라. 뭐 방사선 항암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영상을 이전부터 보신 분이라면은 저 늘 말씀드리죠. 병행하는 겁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커다란 암덩어리 꺼낼 수는 꺼내고요. 정말 최고로 쉽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항암, 방사선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다 꺼내고 근데 궁극적으로 내 몸이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싹 없애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자연치유력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자연치유력이 암세포를 다 없앨 때 나는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력 이 자연치유력이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력은 항상성 유지기능, 자기방어기능, 자기재생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는
뭐 항암 방사선 수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암들을 좀더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한다. 내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내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100명의 의사들이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먹는 거, 운동,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암세포가, 암이 내몸 안에서 사라지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고 이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암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병원만 다니면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이것만 할 때보다 훨씬 더 효과도 좋을 거고요. 두번 다시는 재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뭐 병원 치료 거부하고 이거 아닙니다. 병원 당연히 갈때 가야 되고요. 수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 치료 받을 수 있는데 거부하고 산으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내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 자연치유력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내 병들을 없애준다라는 걸꼭 기억하시고 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하셔서 내 몸의 회복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